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할 때죠. 학생들이 시작할 때 그들의 대학 생활을. 그들은 대학생들은 접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과정, 테스트 혹은 학습 과제를 접근할지도 모르겠네요. The same way.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분사구문이니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유지의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가요. 그리고 우리는 좋아한다, like의 목적어가 필요하고 다시 call이라는 동사가 살아나고 여기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이 목적어를 rubber stamp approach, 고무도장 접근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call,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온 건데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요게 요 자리예요. 그래서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하니까 명사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the thing that으로 고칠 수 있는 what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사용하면서 것을 그게 뭔가 우리가 like to 부장사를 한 덩어리로 보세요. 우리가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 고무도장 접근법이라고 그렇죠? 학생들이 시작하다 그들의 대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은 접근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과정, 테스트 혹은 학습 과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것을 우리가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고무도장 접근법. 고무도장 접근법이라는 것은 도장 찍어내듯이 똑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거는 뭐냐. 대학생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이런 것들 모든 과정 테스트 그 다음에 학습 과제를 접근하는 이것을 가리키겠죠. 즉 고무도장 접근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즉 would you wear 착용하십니까? 턱시도를 야구 경기장으로 가는데 턱시도를 착용하나요? 1번 그다음 would you wear? 2번 화려한 옷을 착용하나요? 장례식장에 세 번째 would you wear bathing suit는 수영복을 착용하나요? 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사에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대절 전체를 있다라는 것 적절한 옷이 있다라는 것 또는 의복이 있다라는 것 뭐에 대해서 다른 행사들과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의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이제 숙련된 학습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체할 전체를 푸딩어는 착용하는 것이죠. 네 다시 동사가 살아나니까 착용하다 동일한 옷을 착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모든 수업에서 그들은 이제 숙련된 학습자들은 입니다. 유연한 학습자예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들은 그 숙련된 학습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요. 언제 사용해야 될지 그것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은 이제 역시 이제 숙련된 학습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처할 전체를 여러분이 공부한다라는 것. 다르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선다형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선다형 시험을 객관식 시험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뭐보다 여러분이 공부하다 이제 에세이 테스트니까 글을 쓰는 거니까 이제 논술 시험이라고 본 거겠죠. 논술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이제 객관식 테스트를 위해서 다르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not only A but also B죠. A뿐만 아니라 B도 이 숙련된 학습자들은 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뿐만 아니라 그들은 숙련된 학습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하다 그것을 그것이 뭐겠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